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재미있는 UI UX 디자인 풀이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자, 지금 앞에 여러분들 1번 디자인과 2번 디자인의 UI가 보이실 건데요, 1번이 맞는 것 같으세요? 2번이 맞는 것 같으세요? 자, 일단 설명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앞에는 지금 라디오 버튼인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짧은 영역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줄로 간결하게 디자인을 한다. 짧은 영역, 이 영역을 짧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짧은 영역 안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텍스트를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좁은 영역에서도 우리가 많은 속성의 라디오 버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영역이 넓어지지만 직관적인 버튼형으로 각각의 내용을 명확하게 디자인을 한다. 영역이 이쪽보다는 다소 세로값이 많이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형 디자인으로 내용에 직관적이게 디자인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이 디자인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2번이 정답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디자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디자인이 왜 틀렸을까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그 UI만큼에서는 이게 과연 정답이 맞냐,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UI 디자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내용이에요, 내용. 사실은 라디오 버튼에서 이렇게 가로로 한 줄씩 깔끔하게 딱딱딱딱딱 뭔가 내용이나 카테고리나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베이직 500기가 연 3년 매년 12% 할인 금액, 이렇게 너무 많은 항목들이 한 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가독성이 다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집중해서 읽으니까 왠지 읽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것보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큼은 우리가 사용자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튼형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뭔가 요금제 사이트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버튼형으로 디자인으로 콱콱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1테라, 1년에 얼마,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버튼형으로 꽝꽝꽝꽝꽝, 구글이나 유튜브나 타 사이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구글은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애플은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하나 옆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우선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세로는 최대한 길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확인 버튼도 한번 쭉 내려볼까. 그 다음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이렇게 크게 면 컬러는 빼고 스트롱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도 약간 이렇게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좀 가지고 와볼까? 퉁 가지고 와봅시다. 그리고 각계별로 다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주는 거야. 일단 베이직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500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3년, 그죠? 그 다음에 매년 얼마씩 할인되는지. 자, 이렇게 따로 세 개를 각계에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거예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500기가죠. 여기를 크게 볼드로 가져갑니다. 한 칸 띄고, 이 기가바이트 자체는 비교적 중요도가 약하니까 살짝만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베이직, 이게 어떤 속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블랙으로 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번 먼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도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저 가로 닫고 가로 열고가 왜 필요했냐면, 이게 한 줄로 써지다 보니까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가로를 닫고 열고가 필요했던 건데, 사실 이제는 밑으로 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하죠. 블랙으로만 색깔을 주고, 여기도 약간만 그레이톤으로 다운시켜주고, 여백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벌려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니까 굉장히 명확하죠. 주고자 하는 건 과감하게, 내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약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옆에다가 쭉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용량과 속성을 버튼형으로 디자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굉장히 명확한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사실 그런 것들은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요건 디자인 방법 중 하나라서 이렇게 그림자로 섀도우로 띄워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할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사용자의 인지성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완성해놓고 두 개를 보니까 어때요? 좌측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간단한 UI UX 디자인 풀이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더 좋은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